예, 오늘은요, 예, 밭에서 호박 좀 따다가, 예, 우리 딸이 호박전 먹고 싶다고 그래서 이 호박전을 좀 부쳤어요. 예, 그래가지고 이렇게 밀가루 묻히고 호박을 동글동글 썰어가지고, 이렇게 소금 좀 뿌리고, 밀가루 묻힌 다음에 계란 묻혀서 이렇게 피망, 집에서 따온 피망들로 이렇게, 예. 이렇게 어제 그제 먹었던 그 새우 저 부치고 남은 거 있어서 새우 또 넣어서 이렇게 한 장씩 부쳐서 이렇게 전 부쳤어요. 뭐 호박전이 먹고 싶다 그래서 기도하고 오면서 호박을 좀 따다가 밭에 지천이 깔려 있는 게참 늙은 호박이니까 팔할 때 그냥 따다가 먹는 거예요. 아 며느리 주려고 저기 따로 갔을 때는 없더니 찬바람 나니까 막 호박이 열리네요. 이 호박에다가 이제 이 피망 집에서 따온 거예요, 이것도. 집에서 따 아주 예쁘죠? 집에서 따온 피망을 이렇게 얹고, 호박 썰어서 거기다 소금 살살 뿌린 다음에, 여기다가 이제 밀가루 좀 묻히고, 계란 묻혀서 이렇게 피망 한쪽씩 얹어서 이렇게 전 부쳤어요. 호박전. 그래서 호박전하고, 새우 부추전을 했어요. 새우 부추전은 튀김가루를 한게 좋아요. 그래서 바삭바삭하죠. 바삭바삭해요. 새우 껍질까지 바삭바삭 먹을 수 있어요. 저기 키토산이 들어있잖아요. 껍질에가 칼슘도 풍부하고. 오늘은 이 호박전하고 호박 계란전하고 이렇게 새우전을 같이 했어요.